여러분 혹시 마크 정식 드셔보셨나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편의점 떡볶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요. 그렇다 보니 아직 마크 정식을 먹어본 적도 없더라고요. 근데 요즘 편의점 꿀조합이라고 해서 이런저런 조합들이 많이 올라와서 한번 봤더니 신박한 메뉴들도 많고 맛이 궁금하기도 해서 제가 먼저 먹어보고 맛있으면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뭐니뭐니 해도 꿀조합 도전은 가장 유명한 마크 정식부터 먹어봐야겠죠? 준비물은 스파게티 컵라면, 자이언트 떡볶이, 모짜렐라 치즈, 스트링 치즈, 소시지까지고요. 몇몇 분들의 후기를 보니 떡볶이나 토핑 같은 재료는 각자의 취향에 맞게 조합해 드시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취향껏 한번 조합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오늘 첫 도전인 만큼 정석대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떡볶이와 스파게티면을 각각 조리한 뒤에 스파게티면을 자이언트 떡볶이에 넣고 잘 비벼줍니다. 그리고 소시지, 모짜렐라 치즈, 스트링 치즈까지 몽땅 때려넣고 전자레인지에서 치즈가 익을 때까지 돌려주면 완성이에요. 참고로 너무 많이 돌리면 떡과 면이 불기 때문에 퍼진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떡볶이와 스파게티면 조리시 평소보다 살짝 덜 익혀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5분 내로 마크 정식이 간단하게 완성이 됐는데요. 과연 맛은 어떨지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맛있다. 와, 이거 진짜 요즘 나왔어도 손색이 없었을 맛인데요? 심지어 요즘 유행하는 딱 트렌디한 맛이에요. 토마토 소스와 떡볶이 소스가 조합되어 요즘 인기 있는 피자 스타일의 떡볶이가 바로 연상되더라고요. 그리고 스파게티의 크리미한 맛이 떡볶이의 매운맛을 상쇄시키고 특유의 새콤한 맛이 더해져 전체적으로 맛이 훨씬 풍부해진 느낌이 듭니다. 역시 소시지는 의성 마늘햄이 제일 맛있어요, 여러분. 일반 비엔나 말고 의성 마늘햄으로 드세요. 그리고 떡볶이와 스파게티면을 섞은 뒤 전자레인지에서 한 번 더 돌려준 덕분인지 떡과 면 모두의 양념이 잘 배어서 따로 먹었을 때보다도 맛의 완성도가 더 높게 느껴지더라고요. 다만 이 마크 정식은 떡볶이 제품별로 맛의 특징이나 맵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입맛에 맞게 골라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자이언트 떡볶이는 신라면과 불닭볶음면 중간 정도의 맵기라서 맵니니 분들은 안 매운 떡볶이로 조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매워요? 다음은 편의점에서 플렉스 할 때만 먹을 수 있다는 족발을 활용한 레시피인데요. 이름하여 불족발 떡볶이입니다. 필요한 재료는 편의점 족발, 차돌떡볶이, 치즈, 불닭마요까지인데 저는 불닭마요를 구하지 못해서 일반 마요네즈로 대체하여 준비했어요. 그럼 먼저 팬에 기름을 둘러 족발부터 살짝 볶아줄 건데요. 족발은 미리 렌즈에서 1분 정도 돌린 후에 볶아주어야 살길이 서로 잘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떡과 떡볶이 소스를 각각 뜨거운 물에 불려놓을게요. 잠시 후 족발이 노릇하게 구워졌으면 불려둔 떡볶이 소스를 넣어 고기에 양념이 잘 배일 수 있도록 볶아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고기에 색이 배이면 말랑해진 떡을 넣고 양념을 입혀주면 90% 완성입니다. 참고로 기존 레시피에서는 이때쯤 불닭마요를 넣어주는데 저는 마요네즈가 들어가기 전 그대로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마요네즈는 따로 곁들여 먹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무리 활용점정 모짜렐라 치즈까지 올려주면 비주얼까지 완벽한 불족발 떡볶이가 완성됩니다. 저는 바로 족발에 떡에 치즈까지 삼합으로 한입 먹어봤는데요. 이거 너무 맛있다. 여러분 이거 그냥 고기볶음 요리 같아요. 사실 이 차돌떡볶이 소스 자체에 고기가 들어가서 맛은 있지만 단맛이 너무나도 강해서 저는 평소 이걸 떡볶이로 즐기기에는 꽤나 부담스럽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고기와 함께 어우러지니까 마치 원래 고기볶음 양념이었던 마냥 찰떡같이 어울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떡볶이보다 이렇게 고기 양념으로 조리해 먹는 게 더 맛있는데요? 와, 이 소스 진짜 고기랑 너무 찰떡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꼭 한번 드셔보세요. 다만 고기 토핑이 들어간 떡볶이를 먹는 느낌보다는 고기볶음에 떡사리를 넣어 먹는 듯한 느낌이 더 강하다는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라요. 추가로 저는 여기에 마요네즈까지 푹 찍어서 먹어봤는데 마요네즈 특유의 새콤함, 고소함, 느끼함이 이 자극적인 양념과 어우러져서 미각이 쉴 틈 없는 자극적인 맛의 향연이 이어지더라고요. 왠지 한 입만 먹어도 살찔 것 같은 그런 맛 뭔지 아시죠? 역시 맛은 칼로리와 비례한다고 절대 맛없을 수 없는 조합이니 마요네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이 조합까지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바로 떡볶이 오믈렛이라는 메뉴인데요. 저는 처음 보자마자 너무 맛있어 보여서 바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재료는 자이언트 떡볶이, 계란 3알, 버터 한 조각, 스트링 치즈가 전부입니다. 엄청 간단하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떡볶이는 조리법에 따라 미리 만들어 놓고 계란 3알을 잘 풀어줍니다. 그리고 약불로 달군 팬에 버터 한 조각을 녹여준 뒤 계란을 넣어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듯 몽글몽글하게 저어줍니다. 그리고 계란이 한 30% 정도 익었다 싶을 때 스트링 치즈를 찢어 넣고 미리 만들어둔 떡볶이까지 올려주면 거의 완성입니다.
완성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어려운 작업이 남았는데요. 계란을 반으로 접어서 예쁜 오믈렛 모양으로 만들어 주어야 해요.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다면 불이 세면 계란이 뻣뻣하게 익어서 찢어지게 되니 불은 무조건 약불로 유지해 주시고 계란을 조심조심 아기 다루듯이 만져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떡 양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저처럼 이렇게 떡이 튀어나오는 현상이 생기게 되니 여러분들은 욕심 부리지 마시고 소량만 넣어서 만들어 주세요. 어쨌든 저는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떡볶이 오믈렛을 만들어 주었고요. 남은 떡볶이로 대구까지 해주면 진짜 완성입니다. 조리법에 난이도가 있는 만큼 완성된 비주얼은 훨씬 있어 보이죠? 그럼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버터와 계란이 만나서 고소함은 배로 증폭되어 느껴지면서도 떡볶이의 매운맛은 확 눌러주는 느낌입니다. 또 자극적인 떡볶이 양념 속에서도 계란 본연의 몽글몽글하고 부드러운 맛과 식감이 톡톡히 존재감을 뽐내는 게 너무나도 매력적이었어요. 얘는 진짜 그냥 스테디셀러예요. 만약 나는 매운 걸 너무 못 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계란 양을 훨씬 늘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먹은 편의점 떡볶이 조합 중 베스트를 뽑자면 바로 이 떡볶이 오믈렛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사실 누구나 아는 바로 그 맛으로 특별한 맛은 아니지만 익숙한 맛과 익숙한 맛이 만나 베이직하고 안정적인 맛이 가장 좋게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만드는 과정은 꽤나 귀찮았지만 계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꼭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참고로 버터는 무조건 필수로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사리곰탕 떡볶이 레시피 영상에서 몇몇 구독자분들이 떡볶이를 튀김 우동으로 해먹어도 맛있냐고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의식의 흐름대로 우동과 맥칼 떡볶이를 섞어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에 편의점에 다녀왔는데 와서 보니까 튀김 우동이 아닌 생생 우동을 사왔더라고요. 아무튼 아쉬운 대로 생생 우동과 맥칼 떡볶이를 섞어서 매운 우동 떡볶이를 만들어 봤는데요. 와 진짜 오묘하다. 어떡하지? 이거 못 올릴 것 같은데? 왜요? 한번 먹어봐요. 어때요? 애매하죠? 네, 그냥 두 개를 섞은 맛이었습니다. 솔직히 맛이 없진 않았는데 떡볶이로서는 체면이 안 서는 맛이더라고요. 이 튀김 우동 떡볶이 레시피는 제가 더 개발해서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떡볶이! 그래도 치킨이라도 한번 올려보자. 여기에 파슬리니. 와, 비주얼은 완벽인데.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올리지 못할 것 같네요. 더 개발해 보는 걸로.